과장은 왜 맨날 나만 찾았어? 나자리 씨? 어, 잠깐만. 예? 그 저번에 그 농업법인들 그 조사에서 추징한다고 한 거 있잖아. 아, 네. 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취득세 감면받았던 법인들 있잖아요. 그 리스트 추려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그 성공한 씨 거 관련해서는 그냥 적당히 검사해서 넘어가도록 하자. 응? 예? 아니 거기 제가 현장 조사했을 때는 그 조세 감면 신청 당시에 그 제출했던 사업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아예 농지 조성 시작도 안 했던데요? 아니 그 법인 말이야. 보조금 지급이 좀 지연됐나 봐. 그래서 사업이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근데 뭐 나중에 꼭 조성한다 했거든? 그러니까 그냥 대충 검사해서 검토 보고서 그냥 적당히 꾸릴 수 있잖아.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자. 최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뭐? 아 그게 세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심판원 판례에서도 다 추징하라고 다 결정이 돼 있어서요. 그리고 이번 건은 부지가 또 넓어가지고 추징 금액이 최소 1억 원은 될 것 같은데요. 아니 팀장이 하라면 됐고 이따가 잠깐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. 아이고 안녕하세요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.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별일 없으시죠? 아이고 별일이 없죠. 근데 다만 조금 문제가 생겨서요. 무슨 일이죠? 일단 이거 이게 무슨 자대성입니다. 받아주시죠.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? 자네 결혼 자금은 잘 모으고 있나? 뭐 악착같이 모으고 있죠. 이거 받게. 네? 괜찮습니다. 마음은 참 감사한데 정말 괜찮습니다. 너도 자네 결혼자금 마련해야지. 그냥 작은 성의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받아. 그래도 아무튼 이거 받아두고 그 아까 말한 검토권 말이야 그거 잘 작성해서 넘어가 보자고. 응? 아니
법인 쪽에서 추후에 토지 조성 잘 한다 했고, 그 다음에 나중에 도청에서 감사를 할 때는 현 시점에서 조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본단 말이야. 그러니까 자네가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. 아니 그래도 알겠습니다 팀장님. 팀장님! 어?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야? 아, 감사원 감사 있답니다. 아니 그게 뭐 어쨌다고. 뭐 감사 하루 이틀인가. 아니 이번에 그 농업법인 그 농지 조성한다고 취득세 감면받은 건들 전국적으로 집중조사한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그 현황 자료랑 그 관련 검토 자료 그거 다 제출하라고 공문 내려왔어요. 뭐? 아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? 뭐 임마? 이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? 야 임마! 너 어디 가? 빨리 증거라도 없애야 돼.